전 국민의 새벽잠을 설치게 한 멕시코 월드컵 축구대회. 우리나라 대표팀은 기대 이상의 선전을 했습니다. 세계 최강의 이탈리아 팀과의 대전 실황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. 어이없이 빼앗긴 첫 골. 잡았습니다. 좋은 기회를 맞았습니다. 왼쪽에 정종수 오빠를 꺼집니다. 오른쪽에서 네, 다시 한번 포지션! 전열을 가다듬어 후반 17분 최순호 선수가 터뜨린 동점골. 그러나 아깝게 추가골을 빼앗겨 스코어는 3대1이 되었습니다. 네, 넣기 올렸습니다. 최순호 쪽 헤딩 오른쪽으로 다시 경기 막바지에 터진 허정무 선수의 멋진 슈팅으로 한 점을 만회하긴 했으나 결국 지고 말았습니다. 우리 최순호 선수의 헤딩 말이죠. 그래서 허정무 선수가 다시 한 골을 만회하는 세 번의 경기를 통해 세계 강호들에게서 네 골을 뺏은 한국의 축구. 이번 대회는 우리에게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. 네, 점점 한 골 차이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정말 금할 길이 없네요.